일단 노건 C&I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일단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는 것이 인수 회사의 전 대표 배임 혐의가 확인돼 가지고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거는 얘네들이 이제 몰랐을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고, 일단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흐름이잖아요. 여기까지 한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집된 물량 자체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익 실현이 일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는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자, 요거를 일봉으로 돌려보면, 앞서 봤던 월봉상에서는 꼭지에 거래가 나온 것처럼 나왔지만, 일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 꼭지에서 거래가 많이 나온 건 아니다, 그죠? 여기서도 거래가 없었고. 대부분 다요 자리, 한 25,000원대 부근부터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고, 요게, 25,000원대 요게 요 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는데, 다른 주가 차트하고 조금 다른 게, 패턴을 좀 보면, 항상 다른 것들은 여기에 이제 올라왔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이 항상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러한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죽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는 지금 되돌림 파동 자체가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았다라고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돌림 파동이 붙었던 자리가 요 자리죠. 18,000원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붙는 거거든요. 여기 요 18,000원 자리 요렇게.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요렇게 이루어졌는데, 요걸 좀더 크게. 조금 왜곡이, 차트가 월봉이 오른 것도 좀 왜곡이 많이 되죠. 그럼 요게 진짜 완전 어때요? 완전 바닥권역에서 이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가격대는 한 7,500원 정도 이렇게. 7,500원에서 이 자리까지만 가더라도 이미 두배 이상은 수익이 남는 거고, 앞서 봤던 25,000원대 위로는 상당한 수익이. 그러면 요거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요 자리를 봤을 때 여기 이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분명히 드러났고, 나머지를 잡아줄 수 있는 거래가 대부분 다이 하단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구장창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다가 여기에 딱 보면 반등이 여기 붙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제 감자를 해봐요. 감자. 감자탕을 한번 끓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자를 하고 주가 한번 뺐다가 지금 반등을 여기까지 붙이고, 여기까지 붙이더라도 또두배 정도 올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요렇게. 자. 이 자리가 중요하죠.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단을 여러 번 터치를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는 거예요. 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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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반등이 점점점 적어지, 이렇게 반등이 점점 적어지죠. 요런 삼각수렴 형태로 이렇게 뛰면서 움직이다가, 그런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에, 나타낸다는 건데, 역삼각수렴 형태는 이렇게 발산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말 그대로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또 계속 받고 힘이 없으니까 팡 떨어지면서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딱 여기에 딱 퍼졌던 자리, 그러니까 7월 18일을 봐야 돼요. 7월 18일 윗골이 딱 달렸는데,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았느냐? 그 7월 18일 날 잉크 국산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일부에 대한 물량은 빠져나갔다. 그건 확실하다. 급한 물량은 빠져나갔다 봐야 됩니다. 급한 물량은. 그러니까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횡령 배임이 걸렸던 것을 알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제일 급한 돈들은 빠져나갔고, 지금 다시 한번 빠졌는데, 주 세력들은 이 뉴스를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모두 다 빠져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계속 찌라시가 좀 돌았었거든요. 그것은 안에서도 세력이 여러 군대에서 지금 조금 작업했다. 아, 역시. 자, 보세요. 지금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법인이죠. 거기에 밑에 SPR 파트너스, 여기서도 붙었고, 밑에 모우 업체 붙었고, 자산 운용사 붙고, 자사주 붙고, 대주주 붙고. 어때요? 법인 명의로 된 회사들은 대표이사가 많습니다. 또는 지분 관계가 복잡해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 모두 다 정보가 공유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봐야 돼. 그러면 지금의 이 주 앞서 얘기했던 일부는 이 뉴스를 알고 여기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급한 돈은 정리를 하고 빠져나갔던 것 같고, 나머지 이 횡령 배임권 7월 29일 날 이게 터졌는데, 웃긴 게, 자, 여기에 전날 압수수색 들어왔던 것이 티가 얘들이 알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오히려 나중에 이 거래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큰 상승 자체를 한번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뭐 있을 건데요. 또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실 거고, 지금은 조금은 세력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막 그렇게 걱정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이게 해결이 되고 재개가 되고 난다면 다시 반등을 한번 붙이는데, 그 반등이 이런 7,800원대까지는 한 번에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